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제규어 XJ50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의 한 지붕 두 가족인 제규어의 XJ50 스페셜 에디션은 제규어의 대표적인 세단인 XJ가 세상에 나온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50주년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으로서의 XJ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전기차로 완전히 바뀐 새로운 XJ가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랜드로버에는 SUV 모델들만 있기 때문에 세단만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제규어는 랜드로버와 같은 영국 브랜드로서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XJ는 랜드로버와 제규어의 여러가지 장점을 한 곳에 집약한 듯한 럭셔리 세단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럼 지난 50년 동안의 XJ의 모든 것을 한 곳에 넣은 듯한 XJ 50주년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J50에는 XJ50 로고가 새겨진 사이드 벤트가 적용되었으며 각 도어 하단에도 XJ50 로고가 새겨진 조명 처리된 알루미늄 트레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어는 살짝만 밀어도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도어 클로즈가 적용되었으며 뒷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만 밀어도 자동으로 끝까지 닫힙니다. 차량에 탑승했을 때 실내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운전석 도어에서부터 핸들,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지나서 조수석 도어까지 고급스러운 크롬 소재들이 많이 쓰였고요. 대시보드 앞쪽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둥글게 설계돼서 비행기의 조종석을 연상해 주는 듯 합니다. 에어컨 송풍구의 디자인도 비행기 엔진과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센터 페시아 주변에는 검은색 하이그로시 소재가 쓰여서 주변의 크롬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사이에는 럭셔리 모델의 상징적인 아날로그 시계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시보드 앞쪽에는 XJ50 제규어 로고도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여러가지 물리적 버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CD를 꺼내는 버튼이 왼쪽에 있고요. 옆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거나 다시 켜지고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 화면이나 다시 홈 화면으로 바뀌게 되며 다른 화면일 때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기능을 사용 중일 때도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내 차량에 설치된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내 차량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의 현재 모드 상태에 따라서 카메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차량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옆에는 미디어 버튼입니다.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미디어 라이브러리부터 시작이 되며 다시 누르면 소스 화면으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미디어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시작이 되며 연결된 전화가 없다면 블루투스 페어링 화면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시작이 되며 다시 누르면 내비게이션 메뉴 화면, 다시 누르면 내비게이션 홈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버튼들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하단의 아이콘들과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에코 버튼은 랜드로버의 오토 스탑앤고 버튼과 같습니다. 옆의 실내 온도 버튼을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실내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색 비상등 버튼이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의 시트 버튼을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트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의 오디오 설정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가지 오디오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로터리 컨트롤들을 통해서 간단한 실내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오토 버튼을 가볍게 누르는 것만으로 에어컨의 자동 설정을 할 수 있으며 가운데는 에어컨 버튼입니다. 에어컨 버튼의 로터리 컨트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실내 온도를 켜고 바람의 세기를 7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바람의 세기를 줄입니다. 운전석 쪽의 오토 버튼 로터리 컨트롤을 돌려서 운전석 쪽의 온도 설정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고요. 조수석 쪽의 오토 버튼 로터리 컨트롤을 돌려서 조수석 쪽의 온도 설정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동기화를 누르면 운전석 쪽의 온도 설정으로 동기화가 되며 뒷좌석의 왼쪽과 오른쪽의 온도 설정도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사존 에어컨은
화면의 동기화를 누르면 다시 운전석과 조수석이 동기화됐던 것처럼 운전석 온도 설정으로 다시 동기화됩니다. 뒷좌석 화면의 자물쇠 아이콘을 누르면 뒷좌석에 있는 에어컨 컨트롤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센터 페시아의 앞유리 열선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에 내장된 열선을 통해서 성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뒷유리 열선 버튼을 눌러서 뒷유리의 성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 성해 제거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와 뒷유리 열선과 함께 바람으로 각종 성해를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순환 버튼을 눌러서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으며 길게 눌러서 실내 온도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외부 공기를 차단해 둘 수도 있습니다. 시트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통해서 시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 전원 아이콘을 누르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로의 전환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트 아이콘을 누르고 시트의 상단만 켜거나 하단만 켤 수도 있으며 상단과 하단 모두를 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마사지 전원 아이콘을 누르면 마사지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서 마사지 강도를 5단까지 올리거나 1단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시트 아이콘을 누르고 웨이브를 포함한 모두 5개의 마사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원 아이콘을 누르면 마사지 기능은 꺼지게 되고요. 시트 온도 설정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와 상관없이 시트를 한 번씩 눌러주는 것만으로 상단과 하단 그리고 모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전원 아이콘을 눌러서 시트 온도 설정을 끌 수 있으며 조수석도 운전석과 작동 방법은 똑같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도 설정과 마사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뒷좌석은 앞좌석과 조금 다른 점은 웨이브를 포함해서 모두 3개의 마사지 기능만 선택이 가능하며 화면 우측에 보이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마사지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던 것을 뒷좌석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의 우측에는 시트 조절 아이콘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의 조절 장치를 사용해서 모든 시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뒷좌석 재설정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면서 운전석 도어의 시트 메모리 버튼 3번을 길게 누르면 뒷좌석 시트의 위치가 재설정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조수석을 누르고 운전석 쪽의 시트 조절 장치를 사용해서 시트를 조정하거나 뒷좌석의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한 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석 시트도 같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XJ50주년 스페셜 에디션의 기어 셀렉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시동을 걸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래의 ASPC 버튼을 누르면 점등이 되면서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 소등되면서 비활성화됩니다. 계기판에서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제기어의 ASPC 기능은 랜드로버의 ATPC 기능과 같습니다. 옆에는 DSC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점등되면서 DSC 기능이 비활성화되고요. 다시 누르면 소등되면서 활성화됩니다. 계기판에서는 DSC 기능이 비활성화됐을 때 이와 같은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은 윈터 모드와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계기판에서 윈터 모드가 확인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윈터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버튼을 두 번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면서 다이나믹 모드가 확인되었다는 안내를 해줍니다. 옆의 ASL 버튼을 누르면 점등되면서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 소등되면서 비활성화됩니다. ASL 기능은 어댑티브 스피드 리미트의 약자로서 어댑티브 속도 제한 장치를 말합니다. 활성화되면 계기판에서 이와 같이 알려줍니다. 아래에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있으며 당기면 활성화되고 누르면 비활성화됩니다. 오른쪽에는 컵홀더 커버가 있으며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가볍게 눌렀다 놓으면 이와 같이 열리게 되고요. 조그만 물건들을 수납해 둘 수 있으며 가볍게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 아래쪽에 길쭉한 크롬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의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열립니다. 센터 콘솔 박스 뒤쪽에는 2열 승객들을 위한 실내 온도 조절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오토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오토 버튼 로터리 컨트롤을 돌려서 왼쪽과 오른쪽에 온도 설정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람 방향 버튼들을 눌러서 바람의 방향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설정과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시트의 바람 방향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화살표를 누르면 통풍 시트가 켜집니다.
아래의 시트 버튼을 눌러서 상단과 하단 그리고 모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옆의 빨간색 화살표를 눌러서 통풍 시트를 줄이거나 끌 수 있으며 다시 누르면 열선 시트가 3단부터 시작되며 마찬가지로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끌 수 있습니다. XJ50주년 스페셜 에디션 핸들의 왼쪽에서 미디어를 선택하고 트랙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오른쪽 컨트롤들을 통해서 계기판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규어의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랜드로버와 조금 다른데요. 지도 전체 화면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보 패널 화면에서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계, 미디어, 주행 보조, 트립 개요, 그리고 리퍼를 선택했을 때의 화면은 각각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테크니컬을 선택했을 때의 속도계와 RPM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며 그래피컬, 그리고 미니멀, 그리고 우아하다 등을 선택했을 때 이와 같이 각각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효과도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의 좌측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걸거나 받고 종료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음성인식 버튼과 밑에 핸들 열선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오른쪽 옆에서도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제한 장치의 셋 플러스 버튼과 리줌 버튼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이 있으며 밑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거리 간격 컨트롤과 캔슬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의 좌측 밑에는 스티어링 컬럼 컨트롤이 있습니다. 누르거나 당기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며 돌려서 오토의 위치에 두면 자동으로 위치 조정이 돼서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운전석 좌측 하단에는 트렁크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아래에 후방 안개등 버튼과 오른쪽에 실내 조명 밝기 조절 컨트롤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트 기능의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1번부터 3번까지의 각각 다른 시트의 위치를 저장해 둘 수 있으며 오른쪽에는 도어 잠금 해제 버튼과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의 컨트롤들을 살펴보면 먼저 앞쪽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고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에 있는 컨트롤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로 사이드 미러를 각각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접거나 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4개의 윈도우 스위치를 누르거나 당겨서 운전석을 포함한 모든 도어의 윈도우를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밑에는 차일드락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옆의 컨트롤들을 통해서 시트를 모두 18개의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조수석 시트의 경우 옆의 워크인 스위치를 통해서 시트를 앞과 뒤로 각각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뒷좌석 도어입니다. 앞좌석 도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앞좌석과는 달리 두 개의 메모리 시트가 가능하며 뒷좌석 시트를 전동식으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하단에는 요즘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재터리가 있어서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 합니다. 뒷좌석 도어의 윈도우는 윈도우 스위치를 누르면 이와 같이 내려가게 되고 당기면 윈도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윈도우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스위치를 한 번 더 당기면 숨어있던 블라인드가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블라인드를 내리려면 윈도우 스위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뒷좌석 가운데 시트를 접으면 옆에 컨트롤들이 있는데요. 마사지 버튼을 누르면 점등이 되면서 켜지고 옆에 있는 세 가지 마사지 기능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다시 마사지 버튼을 누르면 소등이 되면서 비활성화됩니다. 아래에 있는 전동 시트 컨트롤들을 통해서 모두 10개의 방향으로 뒷좌석 시트를 전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크롬 버튼을 누르면 컵홀더 커버가 열리면서 두 개의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뒤쪽에는 작은 수납함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의 크롬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 센터 콘솔 커버가 열리고 안에 물건들을 수납해둘 수도 있습니다. 1열 시트 뒤쪽의 크롬 버튼을 누르고 덮개를 들어 올리면 10인치 리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온도 조절과 시트 조절,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덮개를 다시 닫으면 이와 같이 닫힙니다. 아래에 보이는 조금 큰 크롬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되고 조금 더 올려서 접게 되면 2열 승객을 위한 테이블이 됩니다. 테이블을 모두 사용했다면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밑으로 내리면 이와 같이 접을 수 있습니다. 룸미러 위에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다른 랜드로버와 제규어 모델들처럼 어시스턴스 버튼과 SOS 버튼이 있어서 유사시에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의 선루프 스위치를 눌러서 두 개로 나눠진 선루프 중에서 앞에 있는 선루프를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의 블라인드 스위치를 통해서 각각의 선루프 블라인드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뒷유리 블라인드 스위치입니다. 가볍게 누르면 뒷유리 블라인드가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블라인드는 이와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두 개의 선루프 사이의 프레임에는 뒷좌석 리어 미디어를 위한 리모컨 수신부가 있고요. 왼쪽의 네모난 덮개의 크롬 부분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열리게 되면서 2열 승객을 위한 거울과 조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버의 뒷부분을 잡고 다시 닫으면 이와 같이 닫히게 되고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열 좌석 위에는 이와 같은 조명들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왼쪽과 오른쪽에 독서등이 켜지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조명 앞에는 선루프 블라인드와 선루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도어를 열면 이와 같이 실내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도어를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규어의 XJ50주년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알아봤고요. 랜드로버 이외의 럭셔리 세단을 고려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5,200만 원이고요. 차량을 협찬해주신 아주 네트워크스 한남전 시장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신형 이보크에 이어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새롭게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